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컴퓨터로 활용해서 나이트북과 여러분들 유튜브 부계정 만드는 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나이트북 만드는 법은 구글 창에 들어가시면 구글 창에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나이트봇을 이렇게 치시면 이게 컴퓨터마다 다 틀립니다. 나이트봇을 치시면 여기에 보시면 나이트봇이라고 있죠. 영어로. 예, 요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면은 자, 요렇게 여기에 오른쪽 위에 요 보시면 여기에 로그인이라고 있죠. 자,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메뉴가 그중에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자,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빨갛게 요래 되어 있는 이렇게 하시고 본인 유튜브 그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디 아이디나 이메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본인 이메일을 체크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또 바뀝니다. 바뀌면은 다시 또한번더 추가 이렇게 하시고 요 밑에 보시면 계속이라고 있지요. 자 계속 요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은 자 이렇게 가시면 제일 밑에 언제 가시면 허용이라고 있습니다. 허용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화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자, 요게 나이트북 여기 페이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했을 때는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처음에 나이트북을 이렇게 설정하실 때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있잖아요. 예, 요게 파란불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으면 빨갛게를 다시 파랗게로 변화를 시키고요. 다시 만들었을 때, 그리고 새로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란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요걸 이제 다시 빨갛게 요 변화를 시킵시오. 변화를 시키면 자, 요렇게 요 화면이 뜹니다. 자, 요 화면을 뜨면은 요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자, 요거 주소창을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복사를 하셨으면, 자, 복사를 하시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본인, 자, 유튜브 채널로 들어갑니다. 자, 본인 채널로 들어가시면, 자,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시면, 제일 오른쪽 위에, 요, 보시면, 본인 프로필 여기 포샵입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자,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오면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지요. 예, 유튜브 스튜디오를 요걸 들어가십시오. 자,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시면 자, 요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은 그다음에 요 보시면 제일 밑에 요 보면 톱니바퀴라고 있지요. 자, 톱니바퀴 여기 설정이거든요. 자, 설정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자, 요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본인 채널 있고 여기 보면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예, 여기를 클릭을 하십시오. 자, 요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게 요렇게 나옵니다. 자동화
필터 있고 기본 설정이라고 있고요. 예, 자동 필터 요걸 딱 요렇게 하시고 요 화면이 나오시면 여기 보시면 관리 운영자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운영자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에 일반 관리자 요렇게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복사해 왔는 나이트북 주소 예 주소 그걸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 화면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이트북이라고 있지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안 보일 겁니다. 잠깐만요. 자, 요렇게 나이트북이라고 요 동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되고요. 그래서 다시 나이트북 설정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나이트북에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위에 말고 밑에 요게 두 번째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자 요렇게 두 칸이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개 중에서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게 내용을 적어 넣으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 요게 보시면 하셔 여기에 더하기로 해가지고 요 위에 요 파랗게 되어있죠. 자, 요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명령어를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뭐 하이 영어로 하이 하셔도 되고 한글로 또 하이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에 요 칸에, 그 다음에 여기 설정을, 여기에 이제 명령할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요 칸에, 요 밑에 칸에 여기에다가 또 한글로 이렇게 내용을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적어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요 보시면, 여기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지금 오로 여러분들이 본인이 뭐몇분 뒤에 하겠다 이라는 거그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5분이 돼가 있고요. 예, 할 때마다 다 그걸 새롭게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요 보시면 요 파랗게 요 되죠. 요걸 클릭을 하시면 예 화면이 그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예, 여기 보시면 밑에 요도 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계좌번호를 넣고 싶다 이러면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대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또뭐 후원이라고 하고 후원이라고 이런 한글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에 본인 계좌번호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맨요몇분 뒤에 요설아할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제일 밑에 가시면 요게 파란불이 요게 돼요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걸 클릭을 하시면 설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다시 본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유튜브, 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부계정 만드는 법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는 나이트북 설정하는 법이고요. 지금은 또 이제 본인 본 계정 있으면
또 부계정을 만드셔야 되겠죠. 부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시면 제일 오른쪽 위에 이 상단에 보시면 이 포샵, 본인 프리필 포샵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요 밑에 내려가시면 제일 밑에 내려가시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설정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바뀌면은 요 밑에 보시면 본인 프리필 있고 프리필 밑에 요 보시면 채널 상태 및 기능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고 있지요. 자, 요걸 클릭을 합시오. 채널 추가 관리. 자, 요걸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다 돼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본인 운영하고 있는 본인 본 계정이 있습니다. 본 채널이 있고요. 본 채널 옆에 보시면 더하기로 해서 요 채널 만들기라고 있지요. 채널 만들기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이 바뀌면은 요 밑에 보시면 빈칸이 있습니다. 자, 빈칸에다가 본인이 뭐 적어놓고 싶은 이름을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채널 이름을 이렇게 넣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뭐 저는 사랑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빈요 체크칸이 있죠. 빈칸 요걸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해야 요게 만들기가 요게 됩니다. 만들 수가 있고요. 버튼이 불이 들어옵니다. 체크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 부부 계정이나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체크를 하시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만들기에 요게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바뀐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하느냐면 자, 바뀐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려면은 다시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 다시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시면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포샵이라고 있고요. 포샵 여기에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전환 계정 전환이라고 있지요. 계정 전환. 자,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첫 번째 본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만들었던 부 계정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타나시면 본인이 만들었던 부 계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본인 채널 이름이나 안 그러면 핸들 주소 그리고 내용을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다시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시면 제일 오른쪽 여기에 보시면 본인 프리필 그리고 포샵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내 채널 보기라고 있지요. 자,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자, 요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은 여기 보시면 본인 사진 있고 여기 본인 프리필이나 포샵이거든요. 자, 요걸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사진 찍기라고 모양이 뜰 겁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다시 여기 보시면 기본 정보라고 있죠. 기본 정보. 예, 기본 정보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자, 요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요게 바뀌면은 본인 이름을 뭐 본인 채널명을 바꾸고 싶다. 이러시면 여기다가 원래 돼 있던 본인 채널 이름을 지우시고 지우신 다음에 새로운 채널 이름을 그렇게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핸들 주소 또 핸들 주소를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핸들 주소가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외우기 쉬운 핸들 주소를 적어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원래 되어 있던 핸들 주소를 싹 지우시고 새로운 본인이 간단하게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외우기 기억하기 쉬운 핸들 주소를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요. 그러게 그다음에 이제 설명이지요. 설명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지어낸 점이 내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내용을 싹 지우시고 그렇게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으신 다음에 적어 넣으시고 그다음에는 본인이 뭐 이렇게 또뭐 하고 싶다. 본인이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본인 링크라고 있죠. 여기 뭐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자기가 잘 가는 뭐 채널 이름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게시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게시라고 있어요. 자, 게시를 클릭을 하십시오. 게시를 클릭을 하시면 예, 거기에 바뀌는 게 내용이 싹 바뀝니다. 바뀐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바뀐 다음에 다시 본인 프로필을 클릭을 하시고 내 채널이라고 있지요. 자,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 자, 요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본인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요게,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지요. 잘안 비끄면 요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게 핸들 주소거든요. 본인이 바꾸었던 핸들 주소가 있고요.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됐는 걸로 이렇게 알고 오늘 또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해서 첫 번째 나이트북 만드는 법 그리고 두 번째 부계정 만드는 법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 채널 이렇게 뭐 이름이나 핸들 주소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남은 시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영상을 구독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좋은 댓글 그리고 응원 메시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좋은 댓글, 그리고 응원 메시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주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존경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